643년에는 신라가 당에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침공할 테니까 당에서 군사를 보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정관 당태종이죠. 당태종이 사신에게 몇 가지 어떤 계책을 제시하면서 질문하는데, 내가 짐이 변방군사와 거란 말갈병을 거느리고 요동으로 들어가면은 뭐 신라는 저절로 해방될 것이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나가지고 계속 군사가 안 나오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가 다시 준동할 것이다. 이것이 일환이다. 두 번째 안은 내가 그대에게 수천벌의 붉은 옷과 깃발을, 당군의 옷과 깃발이죠, 줄 텐데 그 다음 고구려 백제가 쳐들어오면 이것을 성 안에서 이렇게 세워놔라. 그럼 아 당군이 왔는지 하고 저기 겁먹고 도망갈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안이다. 세 번째는 백제는 바다 험함을 믿고 병장기로 수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수백 군선을 바다를 건너서 그 공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안은 아주 좀 치욕적인 안을 제시하는데요. 신라는 부인을, 여자를 선덕여왕이죠. 여자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웃나라가 가볍게 이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종실 중에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대의 신라를 왕으로 세울 테니까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그대들이 다시 하면 스스로 다스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어느 계책을 따르겠는가라고 묻자 사실은 뭐 너무 그냥 구원만 요청을 하러 갔는데 뭐 이런 안을 제시하니까 뭐 우물쭈물하고 답변을 못했다 이렇게 좀 사신을 보낼 때는 좀 더 계책이 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갔으면은 이런 사신이 이 안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지 못할 텐데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선 좀 뭐 도와주세요 뭐 이런 뭐 가지고 하니까 전략가인 당태종이 뭐 이렇게 계책을 세운 데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협의도 못했다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황제가 신라 요청을 받고 고구려 사신을 또 보냅니다. 당 황제죠. 고구려 사신을 보내서 신라는 지속적으로 나라 운명을 당에 맡기고 조공을 해왔다. 그 다음 고구려와 백제는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물러나라. 계속 신라를 압박하면은 내가 직접 공격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연개소문이 사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와 싸울 때 신라가 우리 땅 남쪽 500리를 빼앗아 갔다. 그래서 이 500리를 돌려주기 전에는 절대 철수 않겠다 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연개소문은 아직 강단이 있죠. 그랬더니 이 당 황제가 당에서 영주도독에게 유주 병주 병마를 이끌고 가서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지만 고구려가 이 강을 굳게 지키니까 침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힘이 있고 강할 때는 좀 더 이 당나라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그 당당하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673년에는 연산도 총관 이근행이라는 사람인데 이근행은 말가린입니다. 말가린으로서 당나라에
가서 당나라 장수가 된 사람인데, 이 고구려의 반당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복위를 깨하는 사람들이죠. 호로하의 서쪽에서 격파했다. 이 호로하가 어디냐는 것이 뭐 의문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이 대천광요대의 호로하는 북경의 서쪽 지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로하가 좀 어딘지는 좀 더 명확히 좀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근행을 안동 지무대사로 삼아서 신라 매추성에 주둔해서 전후 세 번 전쟁을 쳐서 모두 승리했다, 이렇게 당서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문무왕 15년에 매추성에서 이근행군을 쳐서 쫓고 말 3,300피를 얻는 대승을 거뒀다 라고 이렇게 삼국사기는 오히려 대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서에서는 이근행이 우리가 오히려 신라를 쳐부쉈다, 세 번이나 싸워서 이겼다 라고 반대로 자기들이 진 것은 전혀 기록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 춘추필법이죠. 진 것은 기록 안 하고 조그만 전투는 승리해서 과장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국 사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책부원국에 보면은 후당 동강 2년에 천주절도사 왕봉규가 사신을 보냈다. 천주절도사가 사사로이 절도사가 어떻게 보내느냐? 결국은 이때 보면 신라 말기가 되기 때문에 중앙 통제가 좀 느슨해지니까 각 지역의 절도사들이 사사로이 사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의 위치에 대해서 신라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천주 지역은 어딘지 잘 모르겠다, 미상지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고대 지명 사전을 보면 지금도 뭐 천주가 있어, 복건성 천주가 있는데, 혹시 이 천주절도사 왕봉규는 이 천주 지역에 있는 신라방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천성 2년에 신라 강주에서 또 사신을 보냈다. 이 천주에서 절도사도 사신을 보내고 신라 강주에서도 별도 또 강주사사가 사신을 또 보내고, 이때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강주는 오늘날에 경남 진주가 강주라고 했다, 거기서 보낸 사신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또한 이 천주와 함께 이 강주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명사전에 보면은 강주가 광동성 덕경현이 옛날에는 광주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혹시 이 강주 지역까지 신라방이 있었지 않냐 하는 것도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대해요에 보면은 신라국 건지 강주사, 건지라는 것은 요즘 표현으로 보면 지방 장관을 건지라고 하죠. 강주 지역의 장관 왕봉규가 회화대장군으로 삼았다. 이 회화 지역이 바로 광동성 광주부가 옛날에 회화연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국내에는, 이 한반도에는 회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주가 회화 연결해서 광동성 지역이 아닐까라는 것이 좀 의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라국 등주도독부 장사, 등주는 조금 전에 보았던 산동성 등주죠. 등주도독부 장사 강희엄과
등주지후가 아니며 봉구 금주삼아 이연목에 뭐 검교우상시라는 뭐 관직을 수여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결국 등주장사 등주지후관 이런 것들도 결국 전부 다 이 등주 산동성 등주 지역에 있는 신라의 관원인데 그 지역을 뭐 통치하는 수도 있고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신라방 어떤 제외 거류민들의 어떤 자치적을 대표하는 총영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서북 경계에 대해서 기록이 또 되어 있는데요. 고려 도경에 보면은 고려는 신라를 아울려서 동북쪽이 조금 넓어졌고 서북은 거란과 접했다. 이전에 요수를 경계로 하다가 거란의 침략을 받아 압록으로 물러나 지켰다. 이 만주월류구에서는 이 요수를 경계로 했다라고 분명히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화봉사 고려 도경을 해석한 국내 책들을 보면은 서북쪽은 거란과 접했다. 요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전에는 대요와 경계를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침범을 당하게 되자 내원성을 쌓고 견고하게 방어했고 아울러 압록강을 의자의 요새로 삼으려 하였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이미 거란과 연접했다고 했는데 다시 뭐 대요와 위계 그래서 이 대요를 이 나라로 보았어요. 우리 중국 정사 조선전 해석한 이런 데 보면은 이 나라를 대요라고 봤는데 만주월류고에서는 대요는 대요수다. 강이다. 강을 경계로 했다. 요 거란과 접했고 요 강을 경계로 하다가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압록강으로 물러났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고 저는 만주월류고의 해석이 훨씬 더 합당한 해석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서북결 우리가 흔히 신라의 통일이 대동강과 원산만 고려도 거기에 따라서 대동강과 원산만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나중에 뭐 겨우 압록강까지 갔다 여기까지 이것이 여태까지 국내 해석 통설인데 고려 동역의 기록을 보더라도 신라가 만주 지역에 진출했었고 그다음 고려는 그것을 이어받고 있다가 침략을 받아서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만주월류고의 해석이 저는 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사 행정록에 보면은 함주에서 90리를 가서 동주에 이르렀다. 이 함주는 개원현이 오늘날 만주의 그 철령 위쪽 개원현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 앞에 큰 산이 금나라 사람들은 신라산으로 부른다. 이제 여기 신라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동주에서 170리 가면 황룡부다. 이 황룡부가 그 다음, 이 동주는 개원년, 이 북쪽이게 되죠. 개원년. 그러니까 이 개원년까지 신라가 진출을 했었다. 라는 것이, 예. 그 다음, 계곡 깊은 곳이 고려와 접경을 이룬다. 봉사 행정록은 송나라 사신이 금나라에 가서 보고 쓴 기록을, 기록이죠. 요사 지리지에 보면 해주 암년현 동쪽이 경계는 신라인데 옛 평양성이 현에서 남쪽에 있었다. 해주는 지금 현재 요령성 해성을 해주라고 한 것이죠. 이 평양성이 여기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 요사가 또한 많은 비판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당서 고구려전에 보면 고구려는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신라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백제에 이르고 서쪽은 요수를 건너 영주에 닿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요수를 경계로 해서 우리가 고구려가 진출할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했다고 봤는데 신당서에는 요수를 건너 영주까지 그러니까 요서 지역까지 고구려가 진출을 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보면은 봉천 만주벌려고의 이야기입니다. 봉천 요양 남쪽 봉황성 이 지역에서 압록강 건너 조선 함경 평안도 지역이다. 고구려 강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다음 백제 강역입니다. 백제 강역은 전번 시간에 본 지도에도 봤듯이 개원, 광령, 금주, 우주 그 다음 영원에서 남쪽으로 개평, 복주, 영해 그러니까 여순반도 일부도 있고 요하, 서쪽, 요서지역도 백제 강역이었다. 그 다음 황해, 충청, 전라도 이 지역이 백제 강역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라는 조선 경상 강원도 지역이고 북쪽으로 길림시에 이르렀다 라고 만주벌려고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계림주가 길림지역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개원 7년 가깝고 고구려와 백제 사이로 나왔다 라고 이렇게 만주벌려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요. 백제는 이 요서 지역에 있었다. 그리고 일부 여기 해성과 복주 이 지역에도 있었는데 고구려가 침략을 해서 남쪽 지역으로 물러갔다. 백제는 이 지역, 신라는 경상 강원 지역.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는 여기가 길림시입니다. 이 길림시 지역까지 신라가 진출했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해가 점차 강성해지니까 압록강 이북을 발해가 전부 다 차지했다. 그 다음 요사지리지에 보면은 발해왕 대인수가 남쪽으로 신라를 정벌하고 궁과 읍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 압록강 이북 지역을 차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있고요. 다음 왕건이 신라를 쳐서 송악에 도포했는데 이 원사에는 압록강 동쪽 천열에 있는 것은 옛 평양이 아니다. 그러니까 옛 평양은 오늘날의 평양, 이 북한 평양, 이 지역이 고구려 평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사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 학자들 중에 이 고구려 평양이 지금의 평양이 아니고, 지금 요양 지역, 만주 지역이 고구려 평양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쪽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그쪽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고려 북계 또한 해성의 동쪽 고려는 해성의 동쪽과 조선의 여러 도를 차지했지만 당나라 때 지역을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게 만주벌려고에서 이렇게 해성이라는 것은 조금 전 우리가 지도 봤듯이 만주 지역, 요양 남쪽, 해성의 동쪽,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고려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에 그동안 이야기하고 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에서 만주벌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다시 한번 보면요.
개원천령, 그 다음 지린, 이 지역이 신라가 쭉 점령을 했었고, 발해 대인수가 공격을 해서 하는 바람에 이 물러나서 압록강 지역으로 신라가 물러났는데, 이 지역이 결국은 신라였는데 발해가 설치해서 뺏겨서 압록강까지 물러났다. 이것이 만주월요고의 시각이고, 중국 여러 가지 사설을 쭉 종합한 중국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 다음 신라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라는 법령이 굉장히 엄격하다. 백제도 법령이 굉장히 엄격했었죠. 그래서 법령이 매우 엄정해서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지 않는다. 얼마나 군장,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안 주워간다 이거죠. 나무 것은 안 주워간다. 지금 오늘날 뭐 길에 물건이 있어서 주워가면 신라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아닌 거죠. 선조들도 이렇게 길에 떨어진 나무 물건을 안 주워갔는데 오늘날 후손들이 주워가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 옛날에도 이게 안 주워갔다는 거죠. 나무 내 거 아닌 거는. 그 다음 사람들이 글과 활쏘기를 즐겨 일으켰다. 특히 우리 동이족. 동이족은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이 약간 야보는 호칭이 하지만 이 동이라는 군자를 동이라고 하는 군자의 나라다. 그래서 이 글을 문물을 겸비했다는 거죠. 글 읽기도 즐겨하고 특히 활쏘기. 이 활쏘기는 오늘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활쏘기 형태가 남아 있는 게 거의 뭐 한국이 유일하다고 싶이한데 국궁이 아직도 많은 동호인들이 남아서 우리 국궁을 전통을 이어가고 있겠죠. 이 활쏘기를 즐겨했다. 조선 한무 활쏘기죠. 신라 백제 고구려는 전부 다 역사상 활을 잘 썼다는 거죠. 활의 민족. 그다음 사서에서는 군자의 나라라고 불렸다. 신라는 군자의 나라다. 활쏘기를 즐겨했다. 이렇게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단히 신라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 군자의 나라라고 아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만주월요고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만주월요고에는 왜 신라 백제 편은 있는데 고구려 편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을까? 제 동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 놓으신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 만주월요고에서 이 저자들이 왜 고구려를 별도로 안 했다 하는 것은 자기들 이유를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건데 이건 청나라 만주족의 어떤 적통, 나라의 계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주월요고에서는 만주족의 계통을 숙신, 음누, 부여, 말갈, 금청으로 계통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신이 초기 나라고, 그 다음 말갈, 금 나라와 이어지는데, 고구려 백제는 이 부여의 한 갈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그 청나라는 말갈을 정통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부여의 관례다, 이거죠. 그 다음, 고구려가
이 부여 말갈을, 부여를 멸망시키고 말갈을 복속시켰는데, 이 말갈의 후예인 금청이 이 고구려의 청나라는 굉장히 그, 그때까지 한 번도 이 다른 나라에게 복속된 적이 없다. 특히 그 뭐 명나라하고 칠대안을 누르하체가 선포할 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고구려가 부여 말갈을 복속시킨 데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고구려를 기록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기록하기가 좀 껄끄러웠지 않았을까 하는 면이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더욱 중요한 사실은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를 선언해 버렸다는 것이죠. 이 고려가 고구려의 후예를 선언했을 때 문제는 이 청해선조인 금나라가 이 북쪽에 서서 이 고려와 대립했다는. 그래서 고려가 먼저 우린 고구려의 후예다 라고 이게 이름을 먼저 가서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 금나라는 우리는 신라 김씨가 우리가 왕족이니까 신라 김씨의 성을 따라서 금이라는 국호를 쓰면서 이 고려와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려와 대립하니까 이 고구려 후예인 고려가 되다 하고 금나라와가 같이 대립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적통에. 그 다음 이 고려의 후예는 이 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나라 후예는 청나라고 이 청나라는 또 이 조선과 대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북쪽에 있던 금나라가 남쪽에 고려와 대립하고 금나라에 있는 청나라가 또 고려를 이은 조선과 대립하게 되고 이렇게 결국은 이 적통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 적통 문제에 가장 발단이 된 것은 이 고구려 명칭이죠. 이게 우리 국내 기록에는 고구려와 고려를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 중국 기록에는 이 고구려를 전부 다 고려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그래서 이 고구려라고 표기는 안 하고 전부 고려라고 그래요. 모든 중국 사서에는. 그래서 이 고려라고 했기 때문에 보면 좀 혼란이 중국 사람들이 보면은 쭉 이 고려가 이 고구려가 그러니까 고려가 그대로 쭉 이어져 가지고 이 고려로 이어지고 이 조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중국 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청나라에서 이 계보를 이렇게 말갈 금청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이 껄끄러운 고려를 좀 별도 편으로 편집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금나라 황실은 신라 김씨가 세워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금이라고 한 것은 뭐 분명하다. 만주오륙은 그렇게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완안시 이 편에서 금나라 때 이게 신라 김씨라는 것을 후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청은 금나라의 후예다. 그래서 처음에 누르하치가 이 나라를 세웠을 때 대금이라고 했죠. 대금. 그래서 역사상 후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금이라고 했고 금나라 후예라는 뜻의 대금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대금이라는 안 하고 다시 청나라고 이름을 고치면서 이름도 자기 여진족이라고 안 하고 만주족이라는 종명도 전부 다 고치고 이름도 대청이라고 바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일부 분들은 이 만주월류고에는 고구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없지는 않고요. 단지
여러 다른 나라 곳에 흩어놨다는 것이죠. 이 고구려 시조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시조 신화 시조의 부여편에다가 고구려 시조 신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그 강역에 대해서는 신라편에 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 당나라하고 전쟁을 벌인 이런 기록들은 또 다른 신라 백지편 군데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서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만약에 모은다면 상당한 분량이 될 수 있는데, 흩어나서 이렇게 별도로 편을 안 했다 뿐이지, 이 만져보려고 해서 고구려를 전혀 배제하고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늘 신라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